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의 건국이요. 신진사대부.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인가 보죠, 신진사대부가요. 신흥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예요. 아직 고려가 안 망했을 때, 그저 신흥 무인 세력하고 신진사대부. 신세대들이네요. 신자가 들어갔네요. 이 둘이서, 자, 신진사대부부터 보죠.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성리학을 공부하고요. 과거에도 합격해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예요. 고려 말에 안으로는 지배층의 횡포. 지배층이 막 횡포, 막,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 불만을 품은 세력 등이 등장해요. 바깥으로는 어떻게 외구, 홍건적이 침입했어요. 신진사대부가 누구라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에도, 과거 시험에도 합격한 사람이다. 신진사대부는 원나라를 멀리하고, 그죠? 명나라랑 가깝게 지낼 것을 주장했어요. 명나라랑 가깝게 지낼 것을 주장했어요. 권문세족하고 갈등을 겪었어요. 권문세족. 아직은 고려시대예요. 그죠? 고려시대 때 지배계층이 권문세족이에요. 조선의 건국과 조금 볼게요.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 고려 말에 홍건적 외구가 침입했다고 그랬죠? 침입을 물리치면서 등장한 무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은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라는 거네요. 그죠? 정도전, 조존 등의 신진사대부, 정도전, 조준 등의 신진사대부 세력이 위화도 회군과 토지개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대요. 토지개혁이라는 게 뭐니? 토지개혁. 완전히 엎어 때리는 거지. 뭐 여기에 뭐 우리 학원생들을 예를 들면 얘는 너무 부자야. 우리 세 명인 네명 있는데 얘만 너무 부자야. 그럼 어떻게? 얘 땅을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싫겠지만 나머지는 좋아 안 좋아? 되게 좋겠지? 안 싫어요. 이 많이 가지고 있던 애들이 누구야? 검문세족. 자,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하고 이 신진사대부는요, 싫어했어요. 얘 거를 다 뺏어가지고, 응? 나눠주는 거야. 토지개혁. 위화도 회군은 회, 되돌아올 회. 군사를 돌이켜 돌아가거나 돌아오는 거예요. 군사를 돌린 거예요. 위화도에. 새 왕조의 수립을 반대한 세력이 제거됐어요. 제거. 죽인 거죠. 정몽주랑 이색이에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가 있는데요. 좀 사대부 중에서도 고려를 그래도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대한 세력은 제거했어요.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이 됐어요.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흔들지 마. 야,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거는 또 조선이에요. 알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다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랑 구분하려고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야. 고조선도 뭐예요? 그냥 조선이야. 알겠지? 그렇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구분하려고. 또 외할아버지, 그지? 친할아버지 구분하려고 앞에다가 그냥 붙여놨을 뿐이야. 그냥 조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위화도 해본? 찾아볼까요? 위화도 해본. 전전전 위화도. 지휘관이 최영 장군이고요. 그 밑에 이성계가 있네요. 최영이 더 셌어요. 병력은 3만 이상. 위화도 해군. 고려 말기에 요동정벌차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에 위화도까지 이른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한 사건이. 요동정벌하라고 군사를 줬더니 그 군사를 가지고 수도를 쳤어요. 못 덤비죠. 3만의 군사가 있는데. 그죠? 명나라의 홍무제 주원장의 요구로 철령을 따라 이어진 이 명나라가 되게 황제같이 집 놀았잖아요. 그죠? 철령 이북을 고려의 고려 영토를 원나라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하라라는 요구를 한 거야. 명나라와의 실력 대결을 준비하게 된 거야. 고려는,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 치러 간 거야. 자기는 우리 땅이니까. 그지? 요동이 어디죠?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랴오허강이에요, 중국에. 알겠죠? 랴오허강을 중심으로 여기를, 요건 서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죠. 우리 사방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좌측이 서쪽이잖아. 요쪽이 뭐예요? 동쪽. 어렵냐? 아씨, 진짜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안돼 있어. 아, 야, 씨,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서해, 황해잖아. 동해. 어렵냐? 자,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가 뭐가 돼요? 동쪽이라서 요 동지방이 되는 거야. 아, 요동이 여기구나. 요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서 지방. 알겠죠? 어디를 치러 가는 거였어? 아, 우리 광개토 대왕 그 할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먹었잖아. 이만큼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래서 자꾸 명나라에서 짜증나게 하니까 치러 간 거라고. 응? 치러 간 거라고. 그치? 근데 이성계가 이 군사를 3만을 갖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압록강 여기에 백두산이죠? 맞아. 여기에 흐르는 강이 뭐예요? 압록강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여기서부터 요짝으로 흘러가는 게 두만강이에요. 알았죠? 압록강 하고니까 여기에 섬이 하나 있나 봐. 요 끝에. 알겠죠? 그것이 바로 위화도다. 그림으로 보죠. 여기를 확대한 거야. 여기를 확대한 거야. 여기 섬이 하나 있죠? 위화도에서 개경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쳐들어왔어. 이제 회군은 여기까지 갔다가 회군. 알겠니? 쉽죠?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이때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그지? 안타까워요. 그죠? 그것이 바로 3만의 군사를 데리고 개성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개혁도 했어요. 땅 뺏어갖고 누가 나눠 가졌냐면 주로 신흥 무인 세력하고 신진사대부가 누나 가졌겠죠? 그죠? 그걸로 힘을 기른 거예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 볼 거야. 유교국가 수립. 우리 성리학은 유교랑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이. 알았죠? 유교를 공부한 거예요. 성리학을 공부한 거예요. 유교가 더큰 거예요. 유교의 여러 갈래 중에 성리학이 있는 거야. 응? 알았지? 알겠니?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는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성리학 공부해서 과거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지? 나라의 기본 정신. 태종. 태종이 누구야? 응? 그건 어디서 들었어? 거기까지? 그, 어디서 했어? 논술학원에서? 태종은 이방원이에요, 이방원. 조용. 그 왕이 되게 많은데요. 아, 이거 나 정리한 거 있었지? 조용. 알았으니까 조용. 아씨, 진짜 뭐 하나. 그거 외워놓고 씨, 진짜 시끄럽네. 태조가 바로 이성계예요. 그죠? 이성계예요. 태조의 아들이겠죠? 물론.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98년에 왕이 됐고요. 2년 만에 내려놨어요. 왜? 태종이 잡았어요. 무슨 지 힘으로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태종이 또 이렇게 났어요. 네 번째 왕,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다음에 세조는 7번이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건 태종이에요, 태종. 태종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왕족이나 신하들이 병사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병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막만 명씩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농사죠. 그 마당새야, 마당새인데 급한 일이 있으면 군복 갈아입고 와서 창 들고 집 앞에 맞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이방원은 되게 많았었어요. 자기가 많았었어. 그리고 자기 아빠 이성계도 많았었다고, 사병이. 그래서 조선 만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지가 왕이 되고 보니까 불안한 거야.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병들이. 응? 정식 군인이 아니라, 그지? 사병들이. 그래서 못 가지겠어요. 전국을 8개의 도로,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눴어요. 누가? 태종. 알았죠? 외워야 돼, 어떤 왕이 뭐 했는지는. 태종이 뭐 했다고? 병사 없앴어. 8개 도로 나눴어. 거기에다가 관찰사라는 사람을 파견했어. 세금을 철저하게 거둘 수 있게 16세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겠어. 호패법이죠.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신분증이에요. 지위, 직업, 사는 곳 등이 적혀 있어요. 알겠죠? 여자는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 때이 유교를 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삼아서 여성의 권리는 매우 떨어졌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태종이 병사 없앴어. 8개 도로 나눴어.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했어. 자, 교육기관과 과거 제도를 볼게요. 교육기관, 서당이 있네요, 서당. 오늘날의 초등학교예요. 천자문이나 소학 등을 가르쳤어요. 천자문, 소학,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향교라는 게 있어요. 향교는 지방의 교육기관이에요. 지방 교육기관. 성균관은 오늘날 대학에 해당되는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최고 교육기관. 쉽게 얘기해서 얘는 서울대, 얘네들은 지방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제도 볼게요. 조선은 과거를 통해 관리를 뽑았어요. 3년마다 시행되고요. 무과, 잡과. 무과는 무관을 뽑는 거고요.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거예요. 주로 중인들이 응시했어요. 그 갓을 큰 것은 사람이 있고, 갓을 요따만한 것은 이방처럼, 그지? 이 사람들이 중인이에요. 그죠? 응시했어요. 조선의 도읍지 한양. 새로운 도읍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이성계는 나라의 모습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읍을 한양으로 정했어요. 한양이 도읍지가 된 까닭.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죠. 나라의 중심에 있어요. 한강이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걸 다쓸수 있어야 돼. 넓은 평야가 있어서 식량 공급하기 좋죠? 그 다음에 나라 중심에 있어서 좋죠? 한강이 있어서 물 구하기 쉽죠? 수로 교통이 편리하죠?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외적 방어하기에 유리하다. 이걸 다쓸줄 알아야 돼. 이건 쉬운 문제 나와요.
원장님, 별을 이렇게까지 남발을 5개를 한건 없었는데요. 그냥 나옵니다. 다쓸줄 알아야 돼요. 물을 1, 2, 3, 4, 다쓸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요? 유교 정신에 따라 건설된 한양의 건축물. 정도전은 유교 정신을 담아 이름을 지었어요. 정도전 아까 나왔었죠? 정몽주 이색은 죽었고, 아까 정도전 조준이라고 그랬지, 신진사대고요. 이성계랑 같이 나라를,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야.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겠죠? 그죠? 유교 정신에 따라서 한양 건축물, 사대문 볼게요.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으로 유교의, 인의 예지를 얘기해. 의, 예, 지자가 안 보이죠? 숙정문. 종묘,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던 곳이 종묘예요. 사직단,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사직단이에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첫 번째 궁궐이에요. 조선에 큰 복을 경 빈다라는 거예요. 비는 터라는 뜻이에요. 조선의 문화랑 과학의 발전. 4대 교린 정책 볼게요. 4대 외교예요. 4대의 예를 표한다라고 그러죠.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명나라랑 맺은 거예요. 명나라를 우리나라는 섬겼어요. 안타깝죠. 교린.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일본이나 여진과 맺은 관계예요. 일단은 막 싸운다라는 건 아니겠네요. 그죠? 조선의 외교 관계 볼게요. 명나라, 명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요. 조공을 했어요. 조공. 조공이 뭐예요?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명으로부터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추구했어요. 일본, 세종 때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스시마 섬을 토벌했어요. 스시마 섬을 토벌하고 이후 일본의 항구, 일부 항구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했어요. 세 개의 항구를 개방했어요. 우리나라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사가고 뭐 그럴 수 있게 해줬어요. 세종은 여진을 정벌하여 압록강 유역의 사군,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설치했어요. 지금 고려시대 때는 되게 좁아졌었잖아요. 그죠? 다시 지금 이 분홍색까지 만든 게 이때예요. 세종 때. 스시마 섬 알죠? 요거, 요거, 요거. 제주도보다 더 가까워. 제주도가 가까워, 스시마 섬이 가까워. 거기 왜구가 많이 살았어요. 토벌을 했어요. 조선의 문화 발전, 학문 발전을 위한 세종의 노력.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뭐를? 집현전. 집현전 학자들은 한글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였어요. 지도도 제작하고요. 금속활자도 만들었어요. 한글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1443년에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훈, 가르칠 훈자예요. 민, 백성 민자예요. 발을, 음이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서 배우기 쉽고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요. 독창적이에요. 훈민정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자, 조선의 과학기술 볼게요. 농사직서를 만들었어요. 조선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농업과 관련된 책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농사직설이에요. 농사직설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한 거예요. 세종 때 만든 책이에요.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 조선의 현실에 맞는 농사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과학기구. 장영실하고 몇몇 신하들에게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어요. 혼천의 간의 볼게요. 천체, 그 별들이에요. 우주, 그죠?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가 혼천이랑 간이에요. 앙부일구 자격론. 앙부일구는 해시계, 자격론은 물시계예요. 측우기,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예요. 강우량은 뭐요? 비와 눈의 양을 재는 거죠? 그죠? 과학기구의 발명으로 시각, 물론 절기와 계절을 알수 있게 되었고, 이는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런 걸로, 그죠? 그죠? 뭐를 알게 된 거요? 시각도, 이걸로 시각을 알고요. 이런 걸로는 절기도 알게 되겠죠? 계절하고. 그죠? 이런 걸 알면 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